안녕하세요. 컵사 기다림 김태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12개의 숫자 컵을 활용해서 홀수, 짝수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홀수 컵과 짝수 컵이 골고루 섞이도록 이렇게 섞어줍니다. 1단계 홀수 컵만 사용해서 더한 합이 숫자 4가 나오도록 한 줄로 높이 쌓으시면 됩니다. 홀수 컵만 사용해서 4가 나오려면 1하고 3을 하면 4가 나오는 거죠. 이번에는 홀수 컵만 사용해서 숫자 6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역시 5와 1 그리고 6을 만들려면 홀수 컵만 사용해야 되니까 3. 자, 이거 하나밖에 없죠. 홀수 컵만 사용해서 숫자 11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1하고 11 홀수죠. 두 개 다. 그럼 12 하나가 완성이 되었죠. 그 다음 3하고 9 이렇게 해도 10이죠. 그리고 5하고 7 이렇게 해도 10이죠. 자, 그 다음 없죠? 홀수, 6개가 딱 맞네요, 홀수. 이번에는 홀수 컵만 사용해서 숫자 16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16, 그러면 5하고 11, 이렇게 하면 16이 하나가 완성되었죠? 또 있을까요? 5, 16이면은 7, 7하고 9, 그러면 16이죠. 16 또 있을까요? 홀수컵. 홀수면 9도 사용했고. 자, 이 두 개만 있습니다. 이번에는 짝수컵만 사용해서 숫자 6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2와 4, 2와 4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짝수컵만 사용해서 숫자 14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12와 짝수 2 하면 14 하나가 완성이 되었죠. 그리고 4와 8 아니죠. 4와 10 이렇게 하면 14 두 개가 완성이 되었죠. 자, 그러면 8과 6 이렇게 하면 14가 완성이 되었죠. 14. 자, 6개 모두 짝수 컵을 사용해서 숫자 14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게임은 조금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 좋을 듯 합니다. 왼손에는 홀수로 18. 18? 오른손에는 짝수로 22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18이면은 홀수로 18. 짝수로 20이면 12. 20이죠? 그러면 10. 10번 하면, 이렇게 하면, 짝수로 22. 맞죠? 22. 홀수로 18이니까, 9랑 9 하면 18인데, 끝!